저장했다가 네. 두 달 후에 먹으면 네. 두 달 후에 되면 후숙이 되어가지고 이 좀 시큼한 맛이 다 다르나. 아. 아주 맛있어. 이왕이면 뭐 신문지에 싸서 말리지 않게. 아 신문지에 싸서. 싸서. 신문지에 싸서 넣으면은 아, 말려지도 않고 네. 아주 제맛을 들 수 있어요. 안 싸서 넣었더니 이게 아직 오래되니까 말려지. 이게 네, 안에는 이제 말르더라고요. 쭈글쭈글해. 네, 우와 후숙을 한다. 그렇다면 옛 문헌 속 배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을까요? 도기보감의 기록에 의하면 이 배는 불필요한 인체의 열, 주로 이제 식적 열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또 가슴 속에 뭉쳐있는 그런 화기를 내려준 데 아주 좋은 효능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. 배를 이용한 해독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. 배와 도라지, 파뿌리를 1:1:1의 비율로 넣으셔서 물과 함께 끓여서 차처럼 드셔주시는 방법인데 이 배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호흡기 질환에 탁월할 뿐만 아니라 길경이라는 본초명을 가지고 있는 도라지 그리고 총백이라고 하는 그 한약명을 가지고 있는 파뿌리가 같이 들어가서 이 환절기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마른 기침을 한다든지 노란 가래가 나온다든지 코막힘을 완화시켜주는데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.